조선 왕가의 후손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왕가 폐지를하며 공개적으로 활동해온 이석, 고종의 다섯째 아들 의친왕의 12남 9녀 중 11남이죠. 할아버지는 고종이고 증조할아버지가 흥선대원군입니다. 이석은 방송에 출연해 본인이 마지막 황손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당시 왕자 4명과 옹주 5명이 살아있었지만 다들 외국에 살고 있고 본인만이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황손이라는 겁니다. 그는 고등학생 시절부터 음악다방에서 DJ를 하거나 미군부대에서 가수활동을 하는 등 예능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성인이 되고는 비둘기집이라는 앨범을 내며 가수로 활동했죠. 이후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가 10년 후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전주에 황실문화재단을 세우고 조선 역사를 알리는 활동을 시작합니다. 흥미로운 건 그가 조선 황실을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왔다는 점입니다. 황실 부활을 위해 촛불 시위가 필요하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또 청와대를 보면서 저곳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매일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촬영 중 조선 왕가의 비판적인 경복궁 관람객과 싸움을 하기도 했죠. 문재인 정부 때 지하철로부터 특혜를 받는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조선 황실 복원을 꿈꾼다고요? 무능한 왕 때문에 망한 나라인데 양심 있는 겁니까?